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저희가 멤버십을 시작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관심을 보여주셔서 일단 성공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약속드렸던 대로 기존 방송의 퀄리티도 놓치지 않고 회원분들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집에다가 얘기했어요. 나 찾지 마. 나 이 방송 볼만찬 올인한다. 그랬더니 짐 싸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쨌거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자, 스플릿 첫 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순위 싸움이 다시 한번 요동쳤는데 우승 아침 강등권이 워낙 촘촘하게 붙어있던 터라 스플릿 2 첫 라운드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어떤 팀들은 웃었고 어떤 팀도 울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골이 나왔습니다. 네. 공격 축구의 대향연 34라운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경기는 30일 열린 경인 더비 인천 2대0을 이겼습니다. 인천은 아길라르 네게바 송시우 벤치 아껴뒀고 서울은 퇴장 징계로 빠진 팔로세비치 대신 백상훈을 투입한 것 외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경기 보겠습니다. 한 차례씩 유효슛 날리면서 초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됐을 때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강상희가 상대 진영으로 길게 공을 건네는데요. 이게 인천 김창수 머리를 지나면서 갑자기 백상훈과 강민수 경합 상황이 펼쳐집니다. 백상훈은 다리를 먼저 들었고 강민수는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백상훈이 공을 먼저 건드리긴 했지만 내려온 발이 강민수 머리를 찍는 형국이 됐고 의료진이 강민수 머리에서 피를 닦아내는 장면이 중계화면을 잡힐 정도로 강한 충돌이 일어났다. 주심은 처음에 경고를 내밀었는데 온필드 하고 나서 다이렉트 퇴장으로 카드 색깔을 바꿨습니다. 서울로서는 치명타를 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두 경기에서 고강민 팔로세비치가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때는 후방 막바지였고 그렇죠. 예, 팀도 패하지 않아서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지만 이번 퇴장은 달랐습니다. 서울 역사상 3경기 연속 퇴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퇴장 이후 15분 동안 라인을 내리지 않으면서 뭐 기성용이 위협적인 슛을 쏘기도 하고 조금 덤비는 축구를 했지만 인천이 23분에 아길라루, 키핑이 되는 아길라루와 스피드가 빠른 4개마 투입하면서 공격에 힘을 줬어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서서히 바뀝니다. 김현 헤더, 뭐 김도혁의 발리, 각각 골키퍼에 맡기고 뭐 골대 벗어나고 했지만 분위기를 좀 올리는 데 성공했다. 예, 후반 초반에 딱 근데 어느 시점에 그 송시우가 몸을 푸는 장면을 카메라가 잡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좀 있다가는 그 교체 투입되자 시계를 잡아줍니다. 이제 시우타임이라는 근데 중계진의 센스가 좀 돋보였는데요. 결국 송시우가 해냅니다. 서울이 77분까지는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뚫렸습니다. 아길라르 슛을 양한빈이 쳐냈는데 이게 얼떨결에 강상이 발에 맞고 참 딜 선수 된다는 게 그게 하필 송시우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예, 그거를 송시우가 득점으로 연결했고요. 인천이 서울의 마지막 반격 잘 버텨낸 다음에 추가 시간 김현의 추가골. 김현이 그 전에도 계속해서 좋은 장면 만들었는데 살짝 0점 조준이 안 됐거든요. 마지막 찬스는 잡으면서 2대0 승리를 완성합니다. 근데 이 골을 어시스트한 것도 송시우입니다. 예, 송시우를 KOM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이날 골이 시즌 4호 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상 10골 이상은 넣은 것 같아요. 그만큼 득점 하나하나의 임팩트가 강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송시우가 기술이 좋거나 뭐 이런 선수는 아니에요, 물론. 근데 매번 보면 얼굴에 집념이 써 있습니다. 계속해서 침투하고 또 침투해서 골을 노리고 노려서 결국은 골을 넣는 그런 선수인데 흥미로운 기록도 있더라고요. 2019년 김천 상무 시절부터 득점한 8경기 연속 팀이 승리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킬러라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김천 시절 포함해서 서울 상대로 5시즌 연속 골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한 팀 중에 서울 상대로 득점이 가장 많다. 기록을 조금 체크를 했고요. 송시우가 지난 포항전에서도 득점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잖아요. 송시우 활약에 힘입은 인천은 2연승 달리면서 잔류 한 걸음 더 다가섰고요. 반면 서울은 안익수 감독 부임 이후에 6경기 연속 무패를 내달리다 이날 첫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서울은 경기 후 얘기가 좀 더 시끌시끌하게 진행이 돼서 팬의 물품도 그렇고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수원 전북전, 전북이 4대0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수원은 지난 대구전에서 활용한 중원 조합 한석종, 강현묵, 김민우 조합을 다시 꺼냈고 선발진 중에는 제리치 대신 정상빈을 투입한 게 변화였습니다. 전북도 중미 조합 그대로 가져갔고 근데 최전방과 양 날개는 바꿨습니다. 센터백 자리에도 홍종호가 징계 돌아오면서 수비 무게감은 늘어났다.
예, 앞서 열린 인천 서울전에서 10분 만에 퇴장이 나오면서 분위기 바뀌었거든요. 빅버스에서는 비슷한 시간대에 전북이 선제골 넣으면서 첫 터닝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김진수의 전매특허의 롱스로인이 한석종 다리에 맞고 흘러나온 걸 쿠니모토가 빨래줄 슈팅. 잘 때렸어요. 네, 이거는 뭐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슛이었고요. 이때 화면에 스치듯 잡혔는데 킬포는 백승호였다. 네, 득점한 위치가 수원 홈 응원석 앞이었거든요. 거기서 두 팔을 벌리고 아주 큰 제스처로 득점을 기뻐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뭐 백승호 얘기는 뒤에 전북 미드필더 얘기와 묶어서 더 하고요. 전북은 아침 탈락하고 제주전 비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9월부터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날은 압박은 빡세게 공격은 시원시원하게 이런 전북다움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전반을 1-0 앞선 채 끝나고 후반 12분에 전북이 먼저 교체카드 썼습니다. 구스타보 대신 일류첸코, 유재문 대신 김보경 이렇게 공격과 미드필더진의 변화를 줬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추가골을 넣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비 유재문이 빠지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수원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빈 슛이 골대에 맞는 상황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김상식 감독의 어떤 공격적인 선수 변화가 자충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왔는데요. 한 15분간 수원이 두들겼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전북이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타이밍에 김보경이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예, 김보경이 또 얻어낸 페널티를 일류첸코가 세 번째 골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전북이 대승을 따냈습니다. 전북은 2019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빅버드에서 4-0 스코어로 승리를 했습니다. KOM은 전북 미드필더로 그냥 하겠습니다. 통으로? 통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미드필더들 컨디션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2, 3선 다 좋습니다. 백승호, 쿠니, 압박, 공격 시발점, 뭐 수비 가담, 슈팅, 득점, 서로 연계 플레이까지 그야말로 물이 올랐고요. 이날은 송민규까지 몸이 가벼워 보였다. 여름 이후에 문선민 없이 이렇게 시원시원한 경기 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다. 지금 우승 레이스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이 선수들이 살아난 게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성남 포항전입니다. 성남이 1-0 승리했습니다. 성남이 아침 4강팀 울산 포항을 연파했습니다. 동해안은 그냥 휩쓸었죠. 네, 잔류에 대한 가능성 높였고 포항은 다시 연패에 빠지면서 잔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성남은 지난 울산전과 비교해서 오른쪽 윙백의 이태희를 제외하고 이시영을 투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라인업, 동일한 전술을 꺼냈고요. 이종성, 이규성이 복귀했지만 권순영, 이스칸데로프 중앙 라인을 다시 내세웠습니다. 포항 그랜트 자리 이광준이 들어갔고 크베시치가 측면으로 빠진 특유의 4-2-3-1 전형으로 맞섰습니다. 성남 최근 경기력 좋습니다.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앞쪽에서부터 압박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의 빈도도 좀 올라간 모습인데 성남의 공격 포인트는 어디냐? 왼쪽입니다. 성남이 최근 3백을 최지문, 권경원, 마상훈으로 하고 있는데 리차드의 부상도 있지만 풀백을 보는 최지목을 왼쪽에 두면서 그러니까 좌우 센터백 중 한 명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에 관여하는 게 현대식 3백이잖아요.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최지목이 왼쪽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만큼 왼발잡이 권경원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커버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풋백 형태도 유지될 수 있고 그러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게 누구냐? 박수일입니다. 박수일이 최지목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왼쪽에서 돌격대장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왼쪽에서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선수 최진목을 KOM으로 하겠습니다. 최진목이 이날 100%의 지상경합 성공률, 여기에 팀내 2위인 8개의 차단, 12개의 획득에 성공하는 등 수비적인 역할도 잘해줬고요. 전반 44분 멋진 헤더로 결승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성남 후반에는 포항의 공세가 좀 올라가니까 안영규, 이종성, 이창용까지 3명의 센터백을 교체로 넣으면서 그라운드 안에 5명의 센터백이 자리하는 그러면서 박스 안을 완벽히 보호하는 극한의 밀집 수비로 귀중한 승점 3점을 더합니다. 포항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이날 포항의 약점이 노출된 경기였는데 볼을 점유하고 만들어가지만 마무리를 못하는 게 지금 포항의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널 B에 있는 팀들 대부분이 성남처럼 박스 쪽을 아예 묶어버리는 전술을 쓰고 있는데 센터포워드가 약한 포항 입장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활로를 측면으로 쳐질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자니 이승모가 높이는 있지만 헤더가 좋은 선수가 아니라서
설상가상으로 이날은 이른 시간에 팔라시오스마저 다쳤거든요. 맞아요. 사실 포항은 맞받아치거나 오히려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을 상대로는 김기동 감독의 좀 재기 넘치는 전술을 이겨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약팀을 상대로는 힘겨워하는 모습이 정규리그에 많이 보였거든요. 저희가 프리뷰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파이널 B팀을 상대로 정규리그가 전체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포항 입장에서는 기분 좋지 않은 첫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7경기에서 6패인가 그렇습니다. 리그 조금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31-1로 가보겠습니다. 대파에서 대구제주전. 아, 제주가 5-0으로 승리했습니다. 제주의 그날이었고 대구의 그날이었다. 다른 네. 의미로. 네. 네. 대구가 물론 주중 FA컵 준결승전 여파로 체력적 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제주가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리그 막판부터 이어진 경기력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제주가 아침에 가장 근접한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도. 네. 이날 경기로 그 생각이 더 굳어져 버렸습니다. 2018년 4월 28일 이후 1282일 동안 이어진 대구 징크스마저 넘으면서요. 제주는 그야말로 절정의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최근 라인업이 굳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윙포워드에 22세 자원들이 번갈아 뛰는 것이 변수인데 이날은 추상훈이 나섰습니다. 나머지는 지난 전북전 라인업과 같았고요. 대구는 지난 강원과 FA컵을 비교해 왼쪽에 황순민 대신 안효우가 투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라인업이 나섰습니다. 모멘텀은 전반 18분이었어요. 이전까지 양팀이 맞부딪히는 양상이었거든요. 위협적인 찬스도 서로 주고받았고 그러다가 대구가 가장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반 18분 믿었던 세징야가 골키퍼와 맞서는 기회를 잡았는데 볼은 어이없게도 하늘로 뜨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들어갔다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어쨌든 기회를 놓친 대구는 가라앉았고 기회 위기를 넘긴 제주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제주의 공격력 뭐 어마어마했는데요. 그간 대구전의 한을 풀어내도 엄청난 공격력과 결정력을 과시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KUM 이창민으로 하겠습니다. 말도 너무 잘해. 제주 경기할 때마다 아, 또 이창민이야?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경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에이스를 넘어서 리그 전체 에이스로 손색이 없는 모습이다. 아니, 공을 발로 그 건드리는 게 아예 달라요. 네. 레벨이. 네. 이날 6번의 슈팅 3개의 키패스 뭐 기록이 보여주지 못하는 공헌도 모든 면에서 최고의 플레이 펼쳤는데요. 이창민 선수는 지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폼이고요. 이창민 못지않게 중요했던 선수도 안현범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프리뷰에서 키플레이어로 지목하기도 했는데 안효호가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잘 털면서 제주가 득점을 많이 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제주는 전반 31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멋진 발리슛을 성공시킨 김호규의 첫골을 시작으로 36분에는 멋진 패스플레이를 이어가면서 이창민의 두 번째 골 넣었고요. 후반 4분 안현범이 얻어낸 페널티킥 그리고 후반 21분 이창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모두 주민규가 성공시키면서 점수차를 더욱 벌립니다. 주민규는 시즌 19호 골로 득점 선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는 조성준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이날 5-0 대승을 마무리합니다. 3위 대구와의 승점 차를 1점으로 줄이면서 제주는 승격 후 아침 진출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고요. 대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체력적 부분이 컸어요. 이병근 감독도 경기 후에 인정을 했고요. 여기에 세징야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고 뭐 아쉬운 순간 또 0점 조절이 안 되는 바람에 골은까지 따르지 않으면서 안방에서 보기 드문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울산 수협전 갑니다. 울산이 펠레스코어인 3-2로 승리했습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승점 3점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만만치 않은 수원 FC를 만나서 힘겨운 경기를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건 결과거든요. 전북이 완승을 거둔 시점에 승점 1에 그쳤더라면 추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전북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음 맞대결에 나서게 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울산은 불투이스가 빠진 자리, 불투이스 생각보다 부상이 크다고 하죠. 네. 김기희, 임종원 듀오가 나섰고요. 오세훈, 이동경, 원두재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습니다. 수원FC는 이영재 파트너로 제가 예상한 대로 정재영이 나섰고 김도호가 3백에 한 자리에 선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울산이 초반부터 승기를 잡았는데요. 전반 이른 시간 박호의 슈팅이 조윤민의 손에 맞고 나오면서 VAR 결과 페널티킥이 주어졌고요. 박호가 이를 성공시키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5분 뒤에는 윤일록이 오른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오세훈이 머리로 받아 넣으면서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고요. 초반 20분이 지나고 수원FC가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운 단독 찬스를 놓쳤던 라스는 전반 33분 무릴로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넣으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EPL에 손킷 듀오가 있다면 수협에는 무스 듀오가 있습니다. 무스. 두 선수의 합작골이 제가 세기로는 7골이 더 될 수도 있어요. 7골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예전에 김민성, 김태환 제가 기록 한번 기사 썼었는데 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이거 신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손협 씨는
이 두 선수의 골로 어쨌든 추격이 성공했고요. 수원FC는 승부수를 띄우는데 후반 포백으로 바꿉니다. 무릴로 한승규를 좌우에 두고 이렇게 좁히는 4-2-2-2 상태로 되고요. 4-2-2-2. 네. 여기에 라스 양동원 투톱을 쓰면서 공격적인 조합으로 나섰는데 후반 10분 결실을 맺습니다. 한승규의 패스를 받은 양동현이 멋진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하면서 K리그 통산 100번째 골을 완성합니다. 100골. 네. 이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정신 차려라는 소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리가 선수들을 깨운 것인지 후반 26분 이동경이 결승골을 성공시킵니다. 오세훈 헤딩 패스를 받은 이동경이 마무리에 성공하는데 사실 저는 이전까지는 박호를 KUM으로 생각했거든요. 이 골이 가지는 가치를 생각해서 이동경으로 하겠습니다. 올 시즌에 유독 이런 골을 많이 넣네요. 맞아요. 네. 결승골이 아니더라도 이동경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3개의 키패스, 3개의 탈압박, 2개의 크로스를 성공시키면서 울산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영재가 고군분투하면서 잘했거든요. 박주호의 공백이 확실히 좀 컸고요. 그래도 이날 패하긴 했지만 우승컨팀을 상대로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마지막 경기 만 기자가 다녀온 광주 강원전 난타전 끝에 2-2로 비겼습니다. 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단 한 경기가 무승부였는데요. 이번 라운드에서 또 2경기만 무승부였고 거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경기를 앞둔 양팀 분위기 모두 우중충했습니다. 광주는 순위 경쟁하는 팀이죠. 성남이 울산 포항전에서 연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승하면서 격차가 좀 벌어졌고 강원은 FA컵 탈락, 뭐 그에 따른 체력 소모, 한국영 부상, 뭐 신세계 논란 등등으로 좀 뒤숭숭했습니다. 힘을 받기 어려운 쪽은 좀 강원이라고 좀 봤습니다. 그럼에도 전반 경기력이 더 좋은 쪽은 의외로 강원이었다. 전반 29분에 김대원이 페널티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전반을 한 골 앞선 채 마쳤습니다. 양팀 감독은 하프타임에 공격수를 각각 투입했는데요. 강원은 국가대표 출신이죠. 이정혁. 그리고 광주는 신성허율. 결론적으로 교체 효과를 본 쪽은 광주였다. 광주는 끌려가는 와중에 코너킥 얻으면 계속해서 이윽뜸이 골문 쪽으로 감아찼습니다. 뭔가 골키퍼의 실수를 유도한 그런 어떤 전략으로 보였는데 후반 14분 결국 그 작전이 성공합니다. 이범수가 공을 잡았다 놓치면서 이찬동이 득점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반 25분에 이번엔 주장인 임채민이 트래픽 실수를 합니다. 허율이 이를 놓치지 않고 골키퍼 1-1 상황에서 득점. 광주가 역전을 하면서 뭔가 광주가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KOM을 좀 선정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뭐 광주가 쉽게 역전했구나 싶지만 후반 초반에 윤보상의 미친 4연속 선방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1-1 찬스를 두 번이나 맞이했는데 이걸 다 막고요. 그리고 임채민 헤더, 임창우 발리 다 막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선방에 있었기 때문에 광주가 공격으로 이어갈 수 있었고 이득점을 할 수 있었다. 광주 입장에서 흔히 지킬 만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호영 감독 교체가 살짝 좀 아쉬웠다. 후반 39분에 이순민 헤이스, 42분 이한도 두연석. 이한도는 뭐 수비 자원이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게까지 수비라고 볼 수 없는 미드필더 또는 공격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4명을 싹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교체 요구하는 선수도 있었고 체력도 신경 쓸 때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강원은 신세계 등등을 투입하면서 미드필더진에 힘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점골이 나왔어요. 후반 44분. 참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라고 보이는 게 신세계가 마음고생이 심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날 투입되자마자 미드필더로 처음 출전한 경기였는데 강원 2년 만에 강원 데뷔골을 이 경기에서 그것도 원더골로 넣었습니다. 한 30m 넘었던 것 같은데 골문 구석에 꽂히면서 그 윤보상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2-2 동점으로 끝난 경기였습니다. 그 신세계와 에디가 선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취재를 요구하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맞아요. 사실 저희가 물어봐도 대답은 지금까지 보도에 나온 거 이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결론이 날 수 있는 뭐 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걸 녹음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쨌든 뭐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되는 모습이긴 한데 네. 예, 뭐 더 이상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뭐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 네. 주중 경기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일 오후 7시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서울전입니다. 이 경기도 제가 갑니다.
네, 와이프가 짐을 싸서 그냥 광주로 가라. 짐을 계속 싸라고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6점입니다. 이 경기에서 서울이 이기면 4점에서 7점으로 승점이 벌어지고요. 광주가 이기면 1점 차로 좁혀집니다. 흔히 표현하는 6점짜리는 이런 경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김호영인데요. 김호영 감독이 과거 서울 코치 했었고 지난해에는 감독 대행을 맡았습니다. 서울에 대한 애정이 큰 지도자로 좀 알려졌는데 나는 지금 광주의 감독이다. 이렇게 강원전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나상호. 광주가 강원전에서도 그랬지만 최근에 광주 출신 선수들에게 좀 당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나상호는 한때 광주의 아들로 불렸던 선수인데 올 시즌 광주 상대로 3경기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예, 퇴장 징계에서 돌아오는 팔로세비치 조영욱과의 어떤 시너지를 안익수 감독은 기대할 것 같고요. 반대쪽에선 허유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가 어린 선수인데도 강원전 분위기를 바꿨거든요. 네. 그만큼 능력이 좀 있는 선수다 라고 생각하고요. 서울 수비진을 위협하려면 허율의 압도적인 피지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둘 다 제 담당 구단이라는 것도 있지만 두 팀 모두 지친 상태 그리고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 의지와 기세면에서 광주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같은 시간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강원전입니다. 포항 뭐 리뷰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7경기 1승 6패입니다. 예, 얇은 스쿼드로 LCL까지 소화하다 보니까 팀 전체가 지쳤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미디어데이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뛰지 못한다. 예, 이렇게 되게 솔직하게 최근 부진 이유를 말했는데 김기동 감독에게 물어봐도 같은 말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 관건은 선수들이 뛰는 것이다. 그래야 세컨볼도 따내고 맞아요. 압박도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달리기 하나만큼은 선수라고도 할 수 있는 팔라시오스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당한 건 악재다. 발 뒤꿈치 쪽을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촬영일인 1일 검사를 받으러 간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강원전 출전은 조금 어렵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요. 포항이 그룹 B에서도 승점 압박을 받는 와중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과감한 로테 또한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선수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 뭐 이가 없으면 치아가 없으면 뭐 잇몸으로 싸우고 잇몸 없으면 뭐 임플란트 하고 그런다는데 지금 임플란트도 지금 빠질 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합니다. 아 실제로 하는구나. 돈 왕창 깨졌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쥐어짜야 되는 그런 상황.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강원보다 하루 더 쉰 상태다. 그리고 홈경기다. 물론 뭐 최근 홈경기 성적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중이 들어오는 홈경기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강원 상대로 홈에서 6경기 연속 무패 달리고 있다는 점도 포항으로서는 조금 믿고 싶을 것 같고요. 강원은 광주에서 귀한 승점 따냈지만 최근 경기 보면 다득점도 많지만 대량 실점 경기도 많습니다. 뭐 2.5 골 오버가 약간 개꿀일 정도로 강원 스타일이 그런데 김병수 감독에게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싸움 걸면 피하지는 않는다. 뭔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힘 빠진 포항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두 경기 6실점한 수비는 포항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서 김영빈이 또 경고 누적으로 빠집니다. 광주전에서 12번째 경고를 받았습니다. 와. 경고 부문 단독 선두입니다. 한국의 라모스네요. 라모스죠. 네. 예. 고무현, 한국영 빠지었는데 여기 김영빈까지 빠지고 이범수가 최근에 좀 불안하거든요. 척추가 조금 정상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키플레이어는 그래도 두 팀에서 득점할 수 있는 임상엽, 김대현. 아, 매번 두 선수만 꼽는 것 같은데 두 선수로 하겠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포항이 좀 쉬어서 성남전에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휴식 이후로 안 되는 어떤 만성 피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두 팀의 최근 모습을 보면 이기기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네.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7시 30분에 열리는 탄천에서 열리는 성남 인천전입니다. 두 팀 모두 2연승으로 강등권 탈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좋아요. 두 팀 비슷해요. 3백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잘하는 수비 축구. 여기에 지금 뭐라냐? 전방 압박을 가미하면서 기세를 좀 탔거든요. 네. 비슷한 축구를 펼치는 두 팀이라는 점에서 전 한 골차 승부. 실제로 앞선 두 번의 경기에서도 그랬고요. 변수가 있다면 성남 마상훈이 빠지는데 지금 성남의 3백의 전체적인 틀이 좋았다는 점에서 미세한 균열이 올 수도 있고요. 인천 이날 무고사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남 방패 하나가 빠지고 인천은 창이 하나 더해졌고 하지만 또 성남이 지금 또 홈에서 3연승 중이거든요. 체력적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이 아무래도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두 팀은 최근 두 번의 맞대결을 모두 1대0 승리를 주고받았거든요.
인천은 성남전에서 두 골을 터뜨렸고 지난 서울전에서도 골맛을 본 김현을 키플레이어로 하겠고요. 성남에서는 주장원장을 차고 최근 폼을 찾아가고 있는 김민혁으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김민혁은 평가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상주에 있었던 시절이 훨씬 저는 그때만큼의 폼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지난 경기에서도 태클하는 장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팀에 좀 녹아든 모습, 물론 조금 더 창의적인 모습을 예전의 모습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즌 전에도 김남일 감독이 기대했던 선수, 수비에서는 최지목이었고 미드필드에서 김민혁이었는데 두 선수가 뭐 여러 이유로 활용이 안 됐었는데 막바지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무승부. 양쪽의 상성상 어느 하나 우열을 가리기 어려 보입니다. 아, 같은 거 하면은 낭패 보는데. 아, 몰라 이제 뭐 올 실패도 해봤는데. 아, 같은 픽 그래도 이 경기는 무승부죠. 예, 성남식 웅크리고 있다가 카운터 펀치가 인천한테는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자, 34라운드 리뷰와 35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리뷰 앤 프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